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 하나 사주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이 사주는 아버지의 업을 이어서 수산업에 관계된 일을 하는 게 좋냐, 아니면 소방직 공무원 시험을 통해서 공직으로 나가는 게 좋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또 합격이 과연 있느냐 하면 어느 해에 합격이 이루어지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사주에서 과연 합격, 어느 시기에 합격이 이루어지는가,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신금, 일간 신금과 그 다음에 병화, 임수에 관계된 부분을 자세히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주는 25세입니다. 기묘입니다. 기묘, 그 다음에 신미, 신미, 그 다음에 신묘, 신묘, 그 다음에 임진입니다. 임진, 임진, 임진. 남자입니다. 이 사주인데, 이 사주를 갖고 있는데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냐, 이걸 제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떻냐. 이 사주가 소방직 공무원으로서 합격하느냐 하면 어느 해에 하느냐, 어느 해에 하느냐 제게 질문한 것이고, 과연 아버지 일이 수산, 바다와 관련된 일인데 그게 어떠냐 저에게 물어본 사주입니다. 사주를 통변할 때 제가 늘 강조합니다. 일간의 특성을 잘 알면 됩니다. 일간의 특성을. 자, 여기는 신금을 갖고 있습니다. 신금, 신금. 신금은 뭘 좋아하느냐? 신금은 뭘 좋아하냐면 임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임수. 그리고 신금은 병화를 참으로 좋아한다. 아주 좋아합니다. 아주 좋아해요. 신금이 임수를 좋아하는 거, 이 신금을, 신금을 여러분들 이 신금 통변할 때 그냥 신금을 오행상금 이렇게 보면은 해석할 때, 통변할 때 참으로 힘듭니다. 일간 신금을 갖고 있을 때, 이럴 때 성격을 볼 때는, 자, 신금 일주를 갖고 있다. 성격을 볼 때는 달리 바늘로 생각해봐라, 이걸 얘기죠. 바늘. 신금이 현침살이죠. 뾰족하고 예민하죠. 바늘. 뾰족하고 예민하다. 그래서 신금 일주를 성격을 이야기할 때는 바늘을 상상하라. 그러면 뾰족하고 예민하고 콕 찌르는 것이 다, 이걸 이야기하겠죠. 아, 날카롭고 예민하네요. 백발백중입니다. 백발백중. 신금. 그 다음에 직업으로 이야기할 때, 직업. 직업으로 이야기할 때는, 직업 해석을 할 때는, 신금 직업 해석할 때는, 이럴 때는 신금을 보석으로도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보석. 보석. 주옥으로 할 수 있고, 주옥. 옥으로 할 수가 있다, 이걸 얘기해 줘. 그 다음에 대운에서 들어올 때, 대운에서 들어올 때는 뭘로 보는 게 좋냐, 대운을 볼 때. 이때는 날씨로도 해석할 줄 알아. 날씨와 오행상 금의 기운 자체로 통변을 하는 것이, 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말을 이야기하면 이런 게, 신금을 가지고 만약에 바늘이다 했어요. 신금이 바늘, 바늘 하는데 직업 선택할 때 바늘이, 바늘이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렵습니다. 대운이 들어올 때, 신금이, 신금이 대운에서 들어왔다 할 때 바늘 들어왔다 이렇게 하기는 참으로 우습습니다. 바늘이 들어왔네요. 대운에서 금이 들어왔다 해서 직업에서, 직업에서 신금 바늘 기운을 갖고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을 이야기를 할 때는 보석으로서 이야기를 해줘라. 이걸 주옥으로서, 오행상 금인데 이때는 보석, 보석으로 이해를 하면 되고 통변을 하면 되고, 대운에서는 날씨, 신금은 구름, 구름도 이야기할 수 있죠. 신금은 서늘하다, 차갑다, 이걸 이야기할 수 있겠죠. 기후, 날씨. 그리고 말 그대로 금이니까,
뭔가 잘, 절단내고 자를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기운이 들어왔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자,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해 보시면 되겠죠. 잘 참고해서. 그러면 얘를 해석하는 게 쉽겠죠. 근데 이걸 해석하기 전에 먼저 얘를 해석해보자. 신금. 일간 신금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뭘 좋아하냐? 임수를 좋아한다. 이걸 얘기죠. 임수를 좋아하죠. 왜 좋아합니까? 얘가 보석이다 이 말이에요. 보석. 직업으로서 이야기하는 보석이겠죠. 어떤 일을 하는 게 좋은가? 어떤 일을 하는 게 좋은가 할 때는 얼른 보석으로 해야겠죠. 바늘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보석. 보석은 어떠냐? 물로 씻을 때, 인수 물로 씻을 때 가장 빛이 납니다. 근데 먼저 보석을 걸러내야겠죠. 걸러내서 물을 통해서 걸러내서 체에다가 우리가 흙 속에 묻혀 있는 이 옥을 물로 깨끗이 씻어서 이것을 찾아냅니다. 이걸 도세주옥이라고 합니다. 신금은 인수가 자기의 역량과 특성을 인수를 만나서 발휘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왜? 묻혀 있는 것을 물로 통해서 씻어서 얘를 세상 밖으로 드러나게 하니까 이걸 도세주옥이라고 합니다. 도세주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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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세 질그릇도자 시슬새자 구슬주자 구슬옥자 질그릇에 놓고 채로써 이렇게 하면은 주옥이 밖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신금은 인수를 만날 때 최고의 자기 역량을 발휘한다. 이걸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사주 원국에서 임수가 있냐를 봐야겠죠. 임수가 있냐 이걸 봐야겠죠. 임수가 있으면 그냥 기본 먹고 산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거기다가 임수가 힘이 있냐 없냐 이럴 때는 대박이냐 그 그릇의 크기를 볼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릇의 크기. 그 다음에 좋아하는 것이 그냥 변화를 좋아한다는 거죠. 신금은 얘가 보석이잖아요. 보석은 이렇게 깨끗이 물로 씻어놓고 빛을 비춰주면은 최고의 값어치를 발휘한다는 걸 이야기해주죠. 자기를 드러나게 해주는 임수고 나를 키워주는 사람이고 이 병화는 내가 가장 빛나게 나를 역할해 주는 거죠. 이걸. 그래서 이것을 신금이 병화를 만나는 것을 광채발금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이해가 하면 참 좋습니다. 광, 빛광자입니다. 빛광자. 채자입니다. 채. 무늬채자라 그래. 무늬채자. 무늬채. 발, 광채, 밝음, 필발자, 나이가 이야기죠. 필발자. 오행상 금이죠, 금. 광채, 밝음이라 그럽니다. 금이 피어난다. 빛에 의해서 피어난 모양, 무늬가 피어난다는 걸 이야기죠. 신금이 물로 씻고 난 다음에 병화로 탁 비춰주면 그 모양이, 금의 모양이 아주 화려하게 빛을 통해서 모양이, 채색이 발휘한다 이걸 이야기해 줘. 그래서 신금은 이 두 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주 명리에서는 신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두 개만 통변할 줄 알면은 거저 먹겠지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 두 개를 가지고 따다다다다 굴리면은 다 알겠어요. 여기는 임수는 있네요. 그러나 여기는 없다 이걸 해. 병화는 없네요. 정당은 없고 지장간에도 없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면 혹시라도 대운에서 한번 봐야겠죠. 대운에서 들어오는가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사주에서 신금을 갖고 태어났다. 이 두 개를 해석하면 좋다. 그런데 통변할 때가 가장 중요하다. 신금 앞 통변할 때 먼저 그리고나 성격은 어떻거나 딱 먼저 때려줘야 한다는 거죠. 자, 직업 갖고 질문했죠. 내가 지금 현재 부친 일 하고자 하는 부친 수
사람 관계된 부분을 하는 게 좋냐 아니면 공무원 오행상 화에 관계된 것을 하는 게 좋냐 이걸 이야기해 주는데 여기는 나왔다는 거죠. 수산업에 관계된 건 나왔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런데 얘는 안 나왔어요. 그러면 볼 필요도 없이 이쪽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해야겠죠. 아버지를 이어받으라. 그래도 아쉬운 것이 있다. 왜? 공부하고 있는데 혹시 대운을 보자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대운을 보자. 그러면 대운을 보면 되겠죠. 대운을. 겨우대운이다. 겨우. 그 다음에 기사. 무진 이렇게 나오고 정묘 이렇게 대운의 흐름이 있다. 대운은 10대운, 20대운, 30대운, 40대운. 여기 기사에 있네요. 뭐가 있냐. 지금 25세니까 기사대운에 있다. 이렇게 보겠죠. 기사대운. 아 보니까 여기에 이 정통으로 사 속에 있는 지장간에 사에 있는 지장 간에 무경병이라고 했죠. 무경병. 이 병화가 이 안에 딱 있죠. 병화가 있으니까 여기 딱, 여기서 가장 원하는 화기가, 병화가 있다. 이걸 이야기죠. 병화가. 근데 이 병화가 운에서 들으면 더 좋죠. 운에서. 병원형. 이렇게 병원형 이렇게 들으면 참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사주 원국에는 없는데 여기에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 속에 있으니까 이게 뭐야? 이게 충분히 여기에 관계된 거 공무원에 관계된 부분이 운이 들어왔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질문은 뭐냐? 합격하느냐? 어느 해 합격하느냐? 이걸 맞춰서 설명을 해달라는 거죠. 정확히 맞춰라 이걸 이야기죠. 틀리면 착살내버릴 테니까 정확히 맞춰라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사화가 있는데 안 틀려야겠죠. 기사가 들어왔는데 인성이 들어와서 공부에 대한 글자가 들어왔는데 사가 들어오면서 그래도 관에 관계된 부분이 들어왔어요. 관에 관계된 부분이. 자 그런데 여기에서 신금 다시 보면 인수는 있다. 기본적으로 있다. 아버지의 업에 대한 부분이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건 이제 고급 과정인데 얘가 이 안으로 나 죽겠네 하고 임묘됐다는 거지. 이 안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은 벌써 하나 별표를 해놓고 과연 얘 지속성이 있는가를 봐야겠죠. 지속성. 지속성이 있냐는 것은 대운의 흐름에서 얘를 계속 까서 살려줄 수 있느냐, 얘를 극해서 살려줄 수 있느냐, 임수를 살려줄 수 있느냐, 이걸 봤을 때 지금 대운의 흐름에서는 없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수의 기운 자체가 안 들어오니까 얘가 이 안으로 임묘돼서 더 이상 발휘를 못하고 도세축 역할을 못하는 사주다, 이걸 볼 수 있겠죠. 아, 이거 참 가만히 얘기해 보겠죠. 그러면 아버지 업을 이었을 때 어떻게 했는가? 지금은 충분히 이어갈 수 있으나 나중에 무진대운이 돌 때는 무진이 드는 토국수를 하고 또 진이 들어오니까 얘가 이 아들로 빨리니까 아, 이 아들이 근본적으로 그 사업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아버지만큼 똑똑하게 할 수 있는 유능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약하구나를 보여주는 것이고 아 여기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많이 겪겠구나 아버지 사업을 이어받으면 우여곡절이 많겠구나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겠지. 그래서 여기서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공직 공무원 시험에 소방직 시험에 어떠냐 이걸 이야기 주겠죠. 지금 공부는 하고 있는데 언제 합격하느냐? 기사 대운인데 올해 개면년은 노를 하겠죠. 개면년은 안 되겠죠. 개면년에는 그런 부분에서 힘들다. 오히려 아버지 일에 대한 부분이 좋다 이걸 이야기 주겠죠. 개묘가 들어오면서 여기에 오히려 수생목 물을 더 많이 수행해라. 인수에게 물을 더 보태줬으니까 아버지의 기운이 강하다. 올해는 아버지 일을 해주면 좋겠죠. 그러나 갑진년 가고 을상으로 갔을 때는 그 부분에서는 조금 어렵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런데 기사 대운이 들어오면서 을사년이라는 해가 있더라. 그렇죠? 을사병호년. 을사와 병호가 있다는 거죠. 2025년도 을사년. 병우년이 있습니다. 병우년. 이 해가 있는데 을사 병우가 있는데 병우 얘가 좋아하는 가장 좋아하는 병화가 딱 들어오는데
이때 들어오면 얘가 뭐냐, 순서에서 이놈이 먼저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밀렸다 이걸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신급은 지지에 있는 거 사. 그래도 얘를 오히려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을사년에서 얘가 을사가 을신 총 한번 깨주자. 옆에 있는 놈 하나를 깨주자. 경쟁자를 쳐자. 경쟁자를 을신 총 딱 가르고 네가 먼저 너 죽어라 하니까 얘는 그래도 살아나도 얘를 한 명 옆에서 을신 총 하니까 이걸 맑아졌다 그럽니다. 사주가 경쟁자가 없으니까 맑아진 걸 이야기해주고 사 속에 있는 이 병화가 얘가 들어와서 이 사의 기운 자체가 들어와서 근본적으로 관의 기운을 갖고 들어오는데 한 번도 두텁게 치주니까 여기서 이 신금은 이 시기에 을사년이니까 2025년도에 공무원 시험 합격을 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면 합격은 다 좋다. 그러면 그 이후의 삶은 어떠냐? 무진 정교 이렇게 들어올 때 그래도 이 사주에서는 사업에 대한 실패는 아니고 그래도 이쪽으로 가는 것이 안전하지. 이 사주가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릇 자체가 굉장히 안 된다 이걸 이야기해 줘있죠. 예민하고 이 임수가 유연성, 융통성이고 치고 나가는 파워고 지분을 상징해 주는데 얘가 지금 많이 막히니까 막히면은 아이고 나 죽겠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업은 아버지나 아니면 전문가에게 맡게 하고 오히려 이쪽으로 가는 것이 좋다. 이쪽으로 간다 해도 화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승진이나 이런 부분은 밀릴 수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사주가 그런 유형이다. 그러나 오히려 이쪽으로 가면서 아버지의 그 사업에 대한 것을 조금씩 관여를 하되 오히려 전문 경영인에 맡기고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아버지 일은 더 나을 것이다. 아니면 아버지가 연세 어느 나이든지 모르지만 끝까지 오히려 아버지에게 그 일을 가게 하는 것이 더욱더 나을 것이다. 일정한 수준에 오르기 전까지 오히려 그렇게 가는 것이 나을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주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사주에서 신금을 갖고 있는 사람 통변할 때 성격은 어떻구나. 날카롭고 예민하구나. 얘를 일간을 갖고 있을 때 직업에 관계된 부분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오행상 금 보석으로 참고해봐라. 이 보석이 어떤 유형이냐. 아 얘가 보석으로 태어났구나. 신금이 보석인데 임수 물이 있느냐. 도세주옥을 할 수 있느냐. 발체광금을 광채발금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참고해봐라 이걸 이야기해 주죠. 이런 부분이 잘 구성되어 있으면 이 사주는 괜찮다. 이제 이런 부분이 사주에서 어떻게 구성이 되냐, 힘이 있냐 없냐 이걸 갖고 격이 크냐 낮냐 힘드냐 어떠냐 들어갔지만 어떠냐 승진이 되냐 안 되냐를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금과 병화 인수의 관계를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신금일주라면 어떤 직업 어떤 일 배우자 문제 결혼 문제 누구를 막론하고 제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관계를 알면요.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